사실 이성을 유혹시키는 필살기라는 게 있잖아요. 희진 씨 있어요? 필살기? 갑자기?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? 갑자기? 나는 형부터 하나 보여줘, 형 그때 한 거. 뭐? 안 해, 이빨 플러팅 한다고? 너무... 이거 플러팅? 뭐? 안 해, 이빨 플러팅 한다고? 입을 계속 이렇게.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요즘에 그 친구들이 이게 뭐라 그러지? 이... 토끼. 토끼. 토끼 플러팅. 토끼 플러팅 한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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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 귀여워서? 오, 잘, 잘 되네. 연습해야겠네요, 저도. 잘, 그 마음에 가는 남자분한테 그렇지. 하면 돼요? 아니 누구야? 희진이. 아니 그거를 왜 재훈이 형한테 물어봐요. 희진 씨 재훈이 형 어때? 이렇게 물어봐야지. 재훈이 형이 누구를 어떻고 말고 얘기할 지금 상황이냐고 저 형이. 아, 뭔 소리야. 나 여자 있으니까 어디 뭐 뺏을 땐 뺏어봐. 아 미치겠다. 형은 여자 후배들하고 이렇게 술 먹은 적 없어? 아니, 나는 아, 절대 그때는 왜냐면 막 이렇게 재훈 형처럼 막 뭐 놀러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. 아니었어요. 지가 뭐 대단한 애인 것처럼.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위스키 마시면서. 저희 프리미엄 빵이 오세요. 위스키 팔아요. 위스키도 팔아? 네, 위스키도 팔고. 아, 저녁에는 커피 칵테일. 위스키에 팔고.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가끔 이제. 연락해 내가. 많이 알지. 많이 알지. 아, 위스키 플러팅. 많이 알지. 오, 위스키 플러팅. 어, 집에서 마시면 되겠네. 언니, 언니, 언니 이빨 한 번만 해줘요. 아, 이빨 안 한 게 심지어. 근데 넌 여기 여기저기 이걸 다 틀리야? 매주 화요일 밤 9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